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M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어떤 컨텐츠냐. 겨울에 어떤 신발을 살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살깡말깡 컨텐츠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겨울에 봄, 여름 신발을 신자니 너무 가벼워 보이고 겨울에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겨울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신발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신발이 팀버랜드입니다. 형! 팀버랜드 그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이제 워커의 트렌드가 오고 있다. 워커 트렌드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팀버랜드거든요. 스트릿한 느낌으로도 신을 수 있고 후왕꾼 느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팀버랜드를 구입해서 요즘에 스타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쇼미더머니를 딱 보는데 송민호님도 팀버랜드를 딱 신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트렌드가 왔구나. 제가 카페 회원님들의 신발들을 쭉 둘러봤는데 진짜 안목이 높더라고요. 예쁜 신발도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최근에 구입했던 신발들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새 트렌드 패딩 신발 살까 말까 굉장히 핫하죠. 안 나오는 브랜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브랜드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둘 다 근본이고 굉장히 이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부 같은 경우엔 제가 최근에 더현대 서울 매장에서 봤거든요. 실물로 굉장히 귀엽고 가격도 괜찮고 일반적인 패딩 신발과 다르게 보트 무늬, 카모플라주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캐주얼하게 신기 좋겠다. 근데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털이 푹신푹신하게 있는데 땀이 많은 사람들만 피한다면 저는 수부 제품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스가 데일리로 신기엔 괜찮아 보이고 편하게 캐주얼하게 신기에는 수부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노스 제품도 좀 가성비 좋게 잘 나왔더라고요. 나이키 에어포스 올백 데이브레이크 검은 마지막 신발이라고 한다면 전 무조건 에어포스를 추천을 드리고요. 겨울에 신기에도 에어포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데이브레이크도 기본적인 신발이기 때문에 꼭 지금은 아니더라도 데이브레이크나 테일윈드 정도는 구입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키 디워커 안 사는 게 낫겠죠? X 트렌드가 조금 많이 지났고 3년 전에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이 아이템 리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유행이 점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어글리 슈즈보단 클래식한 빈티지한 느낌의 신발이 트렌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 가격대로 다른 아이템을 찾는다면 차라리 나이키 포스류 아니면 아디다스 아니면 유발 550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레트로 스니커즈 추천점. 요즘 이런 신발도 트렌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빈티지한 다크웨어도 슬슬 느낌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요지 야마모토 스타일이나 리고엔스 스타일처럼 다크웨어의 빈티지 룩이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디다스 슈퍼스타 80S 제품은 오! 요지 스타 같은 경우엔 가격대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유가 된다면 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다음 고민입니다. 지드래곤 나이키. 형 이거 유튜브 각입니까? 와, 이번에는 디자인을 확실히 넣었구나. 나이키 에어포스 1 콜라보 제품은 무난하면서 대중들이 신기 좋은 신발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와, 이거는 조금 세다. 골프화 같기도 하면서 축구화 같기도 하면서 윙팁 디자인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평상시에 있는 룩에는 안 어울리지만 지드래곤님과 콜라보하는 만큼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 살 거지만 너무 핫하다 그러면 한번 구매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지인분들에게만 일단 신발이 전달된 것 같더라고요. 포장용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드래곤 콜라보가 아니었다 그럼 저는 처커부츠 살깡 말까. 와, 드레이스의 처커부츠 정말 인기가 많고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클래식한 룩 좋아하는 분들에겐 슬랙스 핏의 데님과 딱 입었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클래식한 룩도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5를 드리겠습니다. 데이비스톤. 제가 데이비스톤 브랜드를 처음 들어보긴 했어요. 근데 이 신발을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브랜드가 리고엔스의 부츠 느낌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원조 느낌을 찾는다 하면은 리고엔스 제품을 추천드리고요. 아마 리고엔스의 이런 느낌의 디자인은 100만원대가 저는 훌쩍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높아서 접근하기 어렵고 가성비로 찾는다 하는 분들께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자세히 신발들을 쫙 봤는데 쉐입이나 가죽 느낌은 싼 느낌은 아니에요. 요새 팀버랜드 어떤가요? 저도 최근에 구입을 했죠. 팀버랜드가 목이 높은 것도 있고 낮은 버전도 있어요. 7월이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4월짜리를 구입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조거 팬츠를 활용해서 넣어서 팀버랜드 쉐입을 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낮은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깡영 영상 봤는데도 고민이네요. 반스 올드스쿨은 남친룩이라기보단 캐주얼 스트릿한 룩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와이드 팬츠에 믹스매치를 잘할 수 있다 올드스쿨을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캐주얼하게 편하게 다양하게 입고 싶다 슬립온 체커보드가 나을 수 있다. 근데 패턴이 있기 때문에 손이 자주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캐주얼 룩도 즐겨 입는다면 올드스쿨 추천드릴게요. 타이코 멕시코 사라 마라스. 끈이 없는 슬립온 제품이죠. 이 제품이 예전에 엄청 유행을 했다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 정도 가격대면 대안이 많다. X. 근데 오니츠카 타이거 제품 좋아하는 분들에게 오를 드릴게요. 지인분들 중에서도 오니츠카 타이거 매니아 분들 있거든요. 한번 이 신발 신은 사람들은 계속 이 신발을 신기 때문에 그 매력은 뭔지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굽이 낮고 발바닥과 지면이 느껴지는 이런 신발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저의 소신껏으론 X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독일군은 어때요? 이 색깔을 딱 보자마자 된장 색깔이네? 기본적인 독일군 준비가 됐다면 그래도 매력적이겠다 이런 컬러가 만약에 있었다 저 정말 많이 활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기본 독일군 대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깡형 책임져. 와 역시 두 가지 다 부츠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인데 그래도 앞에 세는 부츠보단 데님이 굉장히 유명하죠. 부츠를 살 거면 저는 커먼 프로젝트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커먼 프로젝트 말고도 이 정도 가격대면 엔드멜 미스터가 훨씬 더 워커가 이쁘지 않나, 쉐입 자체가 트렌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성비로 부츠 고민 중입니다. 자라와 닥터 마틴 사실 느낌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캐주얼하게 신겠다면 전 당마를 추천드리고 시크하게 스트릿하게 신겠다 자라 제품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소재적인 측면 봤을 때는 당마가 조금 좋아 보이는 느낌은 있지만 쉐입은 자라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자라 신발을 여러 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가격 대비 소재랑 디자인이 나쁘진 않다. 잘만 고르면 자라는 괜찮다. 자라 오! 펄 슬리퍼 살까 말까. 이것도 제가 트렌드의 설명을 드렸죠. 털이 달린 슬리퍼 이렇게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분들이 많이 신는 전유물이었다면 올해는 남자분들도 신어도 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소신 오! 이거는 항상 물어보신 것 같아요. 뉴발런스 530 옐로우. 유행 저는 거의 안 타는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뉴발런스 530은 여름 신발이다. 구멍이 뻥뻥 뚫렸기 때문에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추울 수 있다는 거. 취향 독특한 남자의 운동화 고민. 개성이 굉장히 강하고 독특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딱 봤을 때 살로몬 스트릿한 느낌에서 잘 어울리고 스포티한 느낌, 활용도가 높은 면에서는 저는 살로몬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호카 콜라보 같은 경우도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디만 잘한다면 충분히 매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 이 제품 제가 지금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제품인데 클락스랑 에임 레온도르가 콜라보한 제품이죠. 기본적인 클락스보단 컬러감이 딱 들어가서 굉장히 귀엽고 프레피스러운 느낌이 난다. 진짜 오! 자라 스웨이드 첼시 어떻게 할까요? 리얼 속가죽 느낌은 아니에요. 고무 같은 느낌이라 신었을 때 편안하긴 하지만 가죽 첼시 부츠를 신었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좀 편안하게 데님과 매치할 전투용을 찾는다. 오! 그게 아니라 좀 제대로 된 부츠를 찾는다. X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입문 더비 수제화 살깡 말깡 5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요즘에 활용도가 좋더라고요. 볼드하면서 스퀘어 라인이 느껴지는 더비 슈즈이기 때문에 와이드 팬츠 즐겨 입는다 추천을 드리고요. 댄디한 느낌에 신는다. 신발이 조금 커 보일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독 살까요? 기본적인 신발은 가지고 있고 포인트가 될 만한 신발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유행이 살짝 진한 느낌은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패독을 지금 사라고 한다면 저는 X를 드릴 것 같지만 근데 마르지엘라의 독일군 오리지널을 산다. 5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독일군은 항상 뭔가 애매할 때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신발 살까요 말까 세 개 중에 고르자면 전 에어모나크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세 가지 다 요즘 딱 신어야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데일리로 캐주얼하게 신기엔 모나크 쉐입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달째 고민 중입니다. 가격이 160만원이면 저는 한 2년 정도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신 거 보면 좀 마음에 들었다. 구입하지 않으면 언젠간 후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핫할 때 신어야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지 나중에 몇 년 뒤에 신으면 가격이 조금 저렴해지더라도 이때 구입했던 감동이 없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유가 되신다 5를 추천을 드리고요. 소가죽 첼시 부츠 고민 중 X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트 첼시 부츠가 유행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쉐입을 보면은 몰드한 느낌의 쉐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슬림한 느낌이고요. 앞코가 뾰족한 디자인이에요. 코디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넥라인 부분도 좁지 않고 넓게 돼 있어서 아마 신었을 때 지금 핏과 매치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 컬러의 첼시 부츠를 구입을 하실 거면 스퀘어토 라인이나 아워 레가시처럼 이렇게 둥그스러운 느낌의 첼시 부츠 있거든요. 이런 스타일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슬림한 것보단 요 정도 쉐입으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조던 1 하이 입문용 풀룬 살까 말까 5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는 조던은 아니지만 컬러감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쁜 근본 컬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5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블랙 느낌의 포인트를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와이드 팬츠 입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레이 조커 팬츠와도 잘 어울리는 컬러이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컬러다.
허스 느낌은 좋은데 흔하게 싫어서 오! 요즘 느낌의 쉐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골든구스에서도 나오고요. 테니스와 느낌의 디자인이기도 하면서 마치 뉴발런스 550 느낌의 쉐입도 느끼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컬러감이 있는 제품이라 포인트도 활용할 수 있고 스트릿한 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오! 아니면 저는 대안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뉴발런스 574996 둘 다 가을 겨울에 신기에 굉장히 좋은 신발이고요. 따뜻한 신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96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얄쌍하면서 슬림한 쉐입이고요. 574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운동화스러운 러너스러운 쉐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주얼한 룩 있는다. 전 574 나쁘지 않고요. 근데 예쁜 건 발과 스타일만 잘 맞는다면 996이 충분히 예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996 그레이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은 겨울에 신을 만한 신발 살깡말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아시겠죠? 이번 겨울의 트렌드는 바로 워커와 부츠의 트다. 그리고 스웨이드 소재나 털 소재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따뜻하면서 예쁘게 신고 싶다 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겨울 신발 리뷰나 코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